첫 번째 음식의 힌트는 열, 치열. 아침 일찍부터 왔습니다. 왜 아침 일찍부터 제가 그 멀리에서 왔느냐. 해장국집이니까. 전날 마신 술로 속이 울렁일 때, 입맛 정화시키고 싶을 때는 역시 해장국. 해장국 하면 이렇게 얼큰하고 전날 술 많이 먹어가지고 좀 이 속을 풀어야 될 그런 얼은 국물이 있어야 되는데 해장국이 맑아요. 요즘은 내장탕이나 해장국이 이렇게 맑은 국물이 좀 약간 인기입니다. 인기. 와. 간이 굉장히 딱 좋게, 딱 좋게 지금 간이 되어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국물 요리에 들어가는 채소. 이 배추의 그 달달하고 달달하고 그 구수한 맛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와, 큼지막한. 선지. 아유, 제가 한참 먹고 있는데 옆에서 저를 이렇게 그 고양이 이렇게 바라보듯이 저를 바라보는 애기가 한 분이 있었어요. 어린이 이름이 뭘까요? 손현서. 손현서, 먹방 손 선생님 제가 모셨습니다. 자, 현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 그 숟가락으로 떠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그 담아요. 입으로 담아? 네, 그게 맞는 거죠. 현서 말대로 국물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 면도 맛있네요. 더위에 비실비실해진 몸을 위해 만병통치약 들고 나왔습니다. 한우 소머리곰탕. 와, 국물이 굉장히 진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골도 한우 사골, 소머리도 한우. 와, 국물 굉장히 진해요. 숟가락을 들어 올렸을 뿐인데 한우 수육이 쫙. 그다음 입으로 쫙. 오, 들어 맛있게 먹지요. 입안으로 퍼지는 이 야들야들함. 고기도 씹히면서 뭔가 이렇게 쫄깃쫄깃한 이런 콜라겐 씹는 듯한 느낌. 와, 여러 가지 질감을 느끼게 하잖아요. 와. 여러분, 저는요 음식 하나도 두 가지 맛을 내서 먹는답니다. 구수함을 맛봤으면 이제 얼큰함을 맛볼 차례. 아참, 공깃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하, 얼마나 맛있을까. 저는 이런 진한 국물을 먹을 때마다 항상 얘기하죠. 이건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약을 먹는 거다. 아침에 이거 하나 딱 먹고 지친 몸, 요즘에 허약한 이 무더운 여름에 허약한 몸을 하루 종일 힘이 나게. 와.